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한국 BNC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국 BNC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그 간단히 기업 개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주요 사업은 필러 사업을 주요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외에도 그 조직 보충제 아니면 그 창상 피복제, 육착 방지대 등 에스테틱 관련 그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아무래도 그 주요 제품이다 보니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조직 보충제가 약 13%, 그리고 창상 피복제가 한 15%, 유착 방지제가 한13%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주로 주력적인 제품은 필러. 네, 필러입니다. 이 필러의 국내외 동향 어때요? 그 필러, 그 주력 제품인 필러 국내의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연평균 약 18.9%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는 동시에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경쟁 강도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화면에는 2016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2019년도 그 성장률을 봐도 이러한 지금 성장 추세를 좀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경쟁 그 강도는 그 매년 그 신규 업체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점차 심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그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이 중국 시장을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막그 필러 시장이 좀그 성장 그 개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연평균 약 15.6%의 지금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률이 그 해마다 좀더 가파르게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또 타겟팅하는 시장이 중남미 필러 시장인데, 그 이쪽 중남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그 에스테틱에 대한 그 필러 뭐 이런 제품에 대한 그 시장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그 연평균 약한 10%대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내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네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들 좀 얘기되고 있을까요? 일단 그 동사가 지금 현재 그 필러가 좀 주력 제품인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마 그 보톡스, 소위 얘기하는 보틀리온 톡신을 그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금 보톡스 그 수출 허가 진행 상황에 있고, 이 허가가 빠르면은 연말 늦어도 상반기 초에는 그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그 나면은 보톡스를 그 중국 시장에 타겟팅으로 제일 먼저 진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그 국내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임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2021년부터 좀 보톡스를 판매할 예정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필러하고 더불어서 동사가 그 향후 주력 제품으로 가져갈 그 아이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보톡스 관련 매출이 신규로 좀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실적이 동사가 좀한 단계 퀀텀 점프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러 제품 동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금 현재 동사가 필러 제품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CFDA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거는 빠르면은 그 내년 정도에 좀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서 그 중국 시장 그 필러는 그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판매를 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중국 시장 이외에도 또 다른 타겟 시장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동사가 지금 FDA 승인 진행 중에 있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보다 한 1년 정도 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2022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필러나 보톡스 네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보다 더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아, 예, 뭐 예를 있습니다. 들면 뭐 메디톡스라든지 네네. 아니면 네. 휴젤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하고 뭐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차별점이 없으면 경쟁에서 이기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그 차별점이 좀 있는 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 필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파이프라인, 제가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4세대 HA 필러라고 해서,
이게 약간 뭐 제가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 기존 그 제품들보다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세대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이에 따라서 동사가 좀 제품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툴륨 톡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기술력 차이가 없어서 뭐 기존 제품들하고 같은데 그래서 동사가 국내 시장을 좀 타겟팅하기보다는 아직 그 이제 성장 초기인 뭐 중국 시 성장 중인 뭐 중국 시장이나 아니면 중남미, 미국 이러한 시장들을 좀 공략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또 가격 측면에서 약간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 제품보다는 그 단가 측면에서 좀 저렴하게 좀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쟁력,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는데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제품과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승부를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필러나 보톡스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용을 위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적당한 차이 되면 빠져야 돼요. 네네. 그래야 다시 맞죠. 네, 맞습니다. 한번 집어 넣는데 여기 네. 안 빠지면 그것도 또 곤란한 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저기 그 기능이 좀 다른 뭐 차세대다 그러면은. 네. 뭐가 차가 내가 되는 거예요? 약간 그게 맞아보질 않아가지고 내가 저도 맞아보진 않았는데 이게 제가 그 세대가 넘어갈수록 일단 그 기간이 이 필러를 맞고 이게 그 작용하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요? 네네. 그거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약간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오래가니까 아 물론 예, 괜찮죠.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필러가 완전히 다 녹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아 그래요? 체내에 남아 있는데 이 세대가 올라갈수록 그 남아 있는 그게 좀 적어진다고 좀 하긴 얼굴에 맞으면 소변으로 빠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이 필러도 있겠네요. 네, 체내에 쌓인다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실적들 한번 좀 짚어야 네. 될 것 같은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지요? 아니면 네. 또 전망치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동사를 보실 때 주력하셔야 될 부분은 해외 쪽 매출 추이를 좀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사의 매출 비중이 거의 해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 성장이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시 그러니까 18년도에 일시적으로 뭐 계약 만료됨에 따라 뭐 타 국가에서 계약 만료됨에 따라서 그 중간에 그 기간이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해서 실적이 약간 감소를 했는데 올해 19년부터는 다시 성장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그 재계약에 따라서 다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필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진출 중인 국가들 속에서 그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다시 해외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보톡스가 내년부터는 좀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진출 국가가 계획되고 있어서 이쪽 추가적인 진출국 향 그 신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외 쪽은 내년에도 좀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그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2019년 실적은 매출 205억 원에 그 YOY 22.8%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40억 원으로 YOY 그 마이너스 7% 정도 감소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좀 감소하는 이유는 그 동사가 올해 그 코넥스에서 그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관련된 그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작년보단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겠지만 그 이거는 좀 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동사의 그 뭐 주요 사업의 그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훨씬 실적이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톡스 그 신규 매출이 발생을 하고 필러 그 추가 진출국에 대한 신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서 내년은 그 올해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 그 세종시에서 신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내년에 또 완공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공 예정인데 이게 또 완공이 돼서 가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쪽에서는 아마 보톡스가 제일 먼저 생산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케파 규모가 매출액 연한 700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좀 풀케파로 가동까지는 내년엔 힘들겠지만 점차 이게 가동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니 이 회사는 지금 네.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된 아, 예, 회사죠? 맞습니다. 엊그제 들어온 건가요? 네네, 어제 들어왔습니다. 어제 네. 주가가 확 밀려가지고. 예. 자,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하면서 네네. 네. 마무리할까요? 동사를 보실 때 투자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해외 매출의 성장세를 주력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내년에 이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톡스 신규 매출과 그리고 필러 해외 신규 진출 국가향 신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서 내년 실적이 되게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